첫 번째 소식입니다. 듀얼센스 컨트롤러의 제일 큰 단점인 배터리잖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리뷰에서 뭐 10시간 정도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실사용 시간이 한 7시간? 길게 봐주면 7시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플레이스테이션 5용 컨트롤러 듀얼센스의 새 버전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캐나다의 베스트바이에서 듀얼센스 V2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등록을 해가지고 올렸어요. 사람들이 들여다봤죠. 다른 거는 다 그대로인데 상품 상세 설명 중에 12시간의 매우 훌륭한 배터리를 제공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거 듀얼센스 버전 2가 나오는 거 아니냐 하면서 베스트바이 캐나다의 페이지를 막 퍼나르기 시작을 했고요. 가격은 똑같아요. 지금 현재는 들어가 보면은 페이지는 사라진 상태고요. 아직까지 버전 2의 듀얼센스가 나올지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상태는 아닙니다만은 베스트바이 캐나다가 종종 이렇게 실수를 하고는 한데 가능성 있는 소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듀얼센스가 왜 4시간 정도라고 느끼냐면은 한 7시간 8시간은 갈 텐데 이게 한 번만 충전을 안 해놔도 딱 지난번에 한번 했다가 그 다음에 플레이하면 그 두 번째 플레이할 때 배터리가 반드시 나가더라고. 공식적으로 소니가 듀얼센스 버전 2 이야기를 해줄지 공식 발표를 할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스위치 게임들이 이상하게 선반에서 사라지고 있다라는 코타쿠 기사입니다. 스위치2에 대한 그 기대감과 예측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아마존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은 수의 게임들 솔드아웃이 되면 안 될 것 같은 퍼스트 파티 게임들이 이상하게 아마존에서 지금 현재 판매가 중단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기사에서 하고 있고요. 각 지역마다 가게마다 뭐 다 솔드아웃 된 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데 굉장히 많은 게임 들이 지금 아마존에서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추측하기로는 스위치 2도 지원한다라는 어떤 새로운 패키징을 하기 위해서 물량을 줄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오버한 것 같고 베스트판이라고 할까? 그레이티스트 히트, 닌텐도 셀렉트판 뭐 이런 식으로 염가판으로 출시가 되고는 했는데 그런 식으로 새로운 패키징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추측에 조금 더 저는 무게감을 두고 싶네요.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1월 게임 카탈로그가 공개됐는데요. 타이니 티나의 원더랜드, 바이오하자드 RE2, 성검저설 레전드 오브 마나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게임들이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스페셜 디럭스 플랜 가입하신 분들에게 제공된다는 소식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이 게임 카탈로그는 게임 패스처럼 가입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구독형 서비스 게임들인데 게임들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바이오하자드 RE2를 여태까지 안 해봤다. 솔직히 많이 할인을 했었던 게임이라서 할 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해봤을 텐데 RE2 아직까지 안 해보셨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게임 카탈로그에 추가가 됐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 바이오하자드 RE2가 무서워서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 물론 좀 공포 요소가 있긴 하지만은 그냥 무작정 놀래키는 그런 공포 게임들하고는 또 다르니까 타이니 원더랜드 이 게임이 뭐냐면은 보더랜드라는 게임의 IP를 가지고 거기 등장하는 티나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새롭게 스핀오프 게임으로 만든 거예요. 저는 보더랜드 게임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엔딩까지는 다 봤는데 약간 보더랜드 세계관의 비슷비슷한 게임에 좀 물려가지고 타이니 티나 원더랜드는 좀 각도를 다르게 해가지고 나온 게임인 것 같더라고요. 타이니 티나가 롤플레잉 게임을 게임 안에서 하면서 판타지 세계로 들어가고 RPG 요소가 특이한 방식으로 구현이 된 것 같고 어쨌든 1인칭 총게임이에요. 그래서 총 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색다른 게임을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타이니 티나의 원더랜드 이번 기회에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도 이번 기회에 좀 건드려 보려고요. 게임샤크라는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게임샤크가 말하자면 게임지니 같은 거예요. 게임 치트코드 넣으면은 목숨 늘려주고 이런 걸 만들던 회사래요. 북미 쪽에는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었나 봐, 옛날에는. 근데 그게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가 다시 컴백한대요. AI 기능을 이용해서 게임을 도와주는 뭘 만든다고 말도 안 되는 프로덕트를 자기네가 릴리즈 할 거라고 막 이러면서 어디 나와가지고 선전을 했나 봐.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닌텐도 스위치가 발매되는 9월에 동시 발매합니다 라고 얘네가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2024년 9월에 발매된다고? 자기네들만 알고 있는 내부 정보가 있는데 알고 있었던 정보를 실수로 흘린 게 아니냐 라고 하면서 막 기사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솔직히
그냥 말한 거 아닐까요? 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이야기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전 소식이 있죠. 창세기전 2가 스위치판으로 발매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창세기전 개발했던 팀이 해산됐다는, 그 개발했던 팀이 해산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일단 스위치판이 끝이라는 거, PC판이든 플스판이든 앞으로 포팅되는 그런 일은 없을 거고, 향후 패치가 없을 거고, 이번에 스위치판 창세기전 2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별로였지만 체험판보다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좀 그래도 앞으로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한테 찬물을 끼얹어버린 그런 발표였죠. 근데 와중에 모바일판 창세기전은 또 잘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애초부터 스위치판은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한 게 아닐까, 모바일판에 지금 더 중심을 두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들게 해서 좀 씁쓸했던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창세기전은 우리나라 국내 한정 게임이지, 망해서 이제 나오지도 않을 거지, 덤핑이 되면은 그때가 저점이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버려가지고 많은 물량이 사라지고 시간도 좀 흘러야 돼. 근데 그때 창세기전 팬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지, 뒤늦게 갑자기 창세기전이 갖고 싶은 거야. 근데 살라고 하니까 파는 곳이 없는 거지. 그때부터 이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 것이다. 투자는 본인의 선택입니다.